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저희 목요일 오은영의 아이 학교 폭력을 말한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아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오은영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들, 그리고 또 원인들, 또 학교폭력의 역학 관계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진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솔한 어머님들의 사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연들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은지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냥 본격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들이 딸아이를 은밀하게 따돌리나 봅니다. 괴로워하는 딸아이를 보다 못해서 학교 앞에 지키고 섰다가 아이를 따돌림시킨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음에 또 아이를 따돌림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어머님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선생님. 사실은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질까 봐 정말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입을 한다면 어디까지 개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좀 되거든요. 예, 참 딜레마예요. 그렇죠? 네.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걱정스럽고 섣불리 잘못 끼어들었다가는요.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아이가 뭔가 학교 생활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그 문제의 본질을 늘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게 혹시 학교 괴롭힘인지 집단 따돌림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괴롭힘은요. 단계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제1단계는요. 그냥 사소한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짓궂은 장난에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2단계가 되면은요, 뭔가 이제 그 과정에서 왜 기분이 좀 나빠지기도 하고, 네. 아이가 반응한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때부터 자꾸 이제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흉을 보거나, 좋지 않은 말을 유포하거나, 요즘 이제 SNS가 하도 활발해져 있으니까요,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네. 굉장히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유포하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면은요, 3단계는요,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쓱 지나가면서 계속 뭐라고 흉을 본다든가, 네. 뭐 돼지야 뭐 이래버린다든가, 야 우리 반에 돼지 있냐? 오늘 뭐 돼지 한 마리 잡자 뭐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아주 이렇게 압력을 받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뭐 폭행이라든가 이제 그 좋지 않은 어떤 정말 걱정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사실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 네. 다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연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큰맘 먹고 가셨는데 아이를 막상 보니까 얘한테 뭐라고 협박을 할 수도 없고 위협을 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서 이제 달래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입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부모님이 마음을 먹었다면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선생님? 근데요, 이게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되게 저학년 아이들은요, 가서 잘 타이르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고학년만 돼도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이제 중고등학교는 조금 다른데요. 네. 되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는요. 가서 보면요, 얼마나 천진난만한데요. 떨망떨망 네. 그런데요. 가서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 이제 승현이면, 나 승현이 엄마인데 너 승현이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런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실패하세요. 아, 네. 이렇게 어르고 네. 달래는 건 안 네.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의 집단 따돌림은요. 대등한 힘의 균형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돌림을 받는 아이는 힘의 균형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이미 밀린 거죠. 밀린 네. 건데 가서 네가 좀 친하게 놀아주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네.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가서 막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를 몰아붙이면 그것도 안 되죠. 그죠? 어린 아이니까요.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조금은 단호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나 승현이 엄마인데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니?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몰라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줌마는 네가 우리 승현이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왔어. 아닌데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네. 그래, 너는 우리 승현이하고 친하게 놀려고 하는 행동인데 아줌마는 네가 앞으로 그렇게 놀면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괴롭히는 게 아니어도 네.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해요. 애들한테 그 정도로 네. 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선생님? 근데 뭐, 물론 뭐 눈에 부릅뜨고 막 무섭게 하면 안 되겠죠. 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아니요, 나는 안 괴롭힐 거예요. 그래주면 고마워. 근데 지금 같은 방법을 계속 쓰면 아줌마는 네가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네. 그리고 오늘 내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니네 엄마한테 꼭 하거라. 그리고 니네 엄마가 불만이 있으시면 나한테 오라고 해. 엄마랑 얘기를 좀 해보자고 그러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만 들어도 정말 소름이 막 끼치면서 힘의 균형이 진짜 조금, 그래도 네. 되나요? 힘의 균형이 약간 생기는 것 같죠? 네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뭐 아니 뭐 우리는 친하게 놀려고 그러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애가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자 그렇다면 네가 계속 그런다면